안녕하세요. 은선신당입니다. 지금부터 양띠의 8월달, 9월달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 양띠분들 8월달, 9월달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운기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뭔가 앞으로 8월달, 9월달은 조그만 결실이 크게 맺어갈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여러 가지로 연애나 재회나 이런 부분들은 소심하다고 해야 되나, 좀 신중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,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, 뭐 그 부분은 막 크게 막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변화를 주시지 않는 성격 소유자들이 거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8월달, 9월달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내가 하고 왔던 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, 약간 고집이나 자기 주장을 조금 내려놓으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져요. 그리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그게 좀 오래가는 스타일이신 게 양띠분들이신 것 같아요. 때로는 너무 소심하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거를 놓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진중하셔야 될 것 같고 조심스러우셔야 될 것 같고, 내가 속안에 모든 거를 담아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쉽게 남한테 털어놓기가 조금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또 가족 간에도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내가 표현을 해내야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사람한테 상처를 쉽게 받는 게 양띠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양띠분들이 뭔가를 쉽게 막 저지르는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, 볼 때.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와도 내가 금방 취하지 못하는, 내가 내 것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이런 기운이 들기 때문에 8월달, 9월달은 앞으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펼쳐가기 위해서 정리를 해본다라는 느낌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양띠분들, 네. 오늘 사업은 어떨까요?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본인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8월달, 9월달이 약간 그런 조짐이 보이는 달?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게 잘 안 되면은 금전이 좀 막힐 수도 있나요? 막힌다?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, 막힐 것 같지는 않은데, 변화를 크게 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내실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개중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, 그래서 크게 막 모험이나 투자 이런 거, 탐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해서 갈거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걸로 보여요. 연애운은 어때요? 이게 성격하고도 연관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뭐 다른 띠들도 그러시지만 양띠는 한번 꽂으면 그 자리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,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크게 막 변화시켜갖고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막 들썩거리는 그런 스타일의 소유자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인연의 재회, 뭐 연인이 됐던, 뭐 가족관계가 됐던, 친구간애가 됐던 그렇게 막 도드라지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. 양띠분들 직장에서는 어떨까요? 관리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사업을 하시기에는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일단 직장에서 관리직이나 섬세하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이 그 얘기 있다면 그걸 철저하게 잘 해내시는 분들의 부류들이 조금 많은 게 양띠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크게 8월달, 9월달에는 막 변화의 변동수가 있을 것 같진 않네요. 이번 8, 9월에 네. 좀 조심해야 될 것 하나. 8월달에 여행 가시는 거 조금 삼가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여행 가는 것도 뭐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멀리 가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. 신경을 쓰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. 건강 같은 경우 조심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도 아주 나쁜 수는, 진짜 힘들어가고 막 쓰러지거나 이러는 수는 아니어도 잔잔하게 파도가 치다가도 바람이 불면은 한번 울컥거리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 대해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.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양띠분들 8월달, 9월달 91년생 33살의 양띠분들입니다. 양띠분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해운이긴 하거든요.
그래도 시작하는 거에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수가 들어있다고 하시네요. 그러고 79년생 45살의 양띠분들, 이 양띠분들 같은 경우는 8월달, 9월달 이동수가 비친다? 이동이 뭐 직장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조금 더 느려가려고 준비하는 기간?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. 뭔가를 이루어놨던 것도 조금은 다독거리는 시간?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67년생 올해 57세 되시는 양떼분들, 이 양떼분들 내 집안이라든지 내가 아시는 분이라든지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안 좋은 일로 내가 상갓집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, 약간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금전에 대한 기복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보이거든요. 이제 약간 조금 사람한테 시달리는 수도 조금 들어있다고 보이고요. 55년생 69의 양띠분들, 이 분들은 본인이 말하는 걸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보여져요. 본인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부분이 남이 오해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비춰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신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은 것도 그렇고 약간은 고민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는 수라고 보여져요. 네, 지금까지 8월달, 9월달 양띠분들의 운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은선신당입니다. 더 궁금하신 부분이 계시면 전화나 방문상담 진행해 주시면 좋고요.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